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스피드 종목 된 10가지 종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 두 분의 전문가, 톰과 제리, 기가 막힌 앙상블을 보여주시는 두 분의 호흡으로 10가지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어떤 종목을 5개, 10가지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하시죠?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테니까 빠르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5가지 종목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SKC, 스튜디오 드래곤, LG 이노텍, 코엔텍을 고르셨고요. 자, 정태근 팀장의 5가지 종목은요. 대한제강, 삼표시멘트, 텔레칩스, 자이언트스텝,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렇게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10시 구간에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내가 이제 또 관심 종목에 어떤 종목을 넣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10가지 종목을 순식간에 핑퐁핑퐁 알려드릴 테니까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유창희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네, 상사주 하나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코로나로 위축되었었던 이제 무역 시장이 뭐, 지금은 뭐 호황세죠. 네네. 배가 없어서 뭐, 못 보낼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런 무역 시장의 개선세는 계속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럼 뭐 상사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우리나라 상사주들은 이제는 예전의 상사주들과 다르죠. 자원을 이제, 활용하는, 사업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뭐 약간 인플레 시대, 계속 인플레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약간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계속해서 원자재 시황은 뭐, 상승 기조를 더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원자재를 거래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관심도는 계속해서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사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약간 못 올라갔었던, 그러니까 LG 상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많이 하락을 했지만, 지난 5월 달까지 기세 좋게 올라갔었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못 올라갔었던 것은 미얀마 사태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미얀마에서 이제 쿠데타가 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지정학 리스크 또 기업에 대해서 어떤 책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소비자들이 좀 요구하다 보니까 좀 주가가 좀 억압을 좀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사태도 이제 어느 정도 선 반영되었고 이제는 좀 마무리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유가 상승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천연가스 이런 부분들 트레이딩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고가 계속 갈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첫 번째 종목으로 유창희 대표님이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뭐 최근에 뭐 물류 대란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제도 좀 높게 많이 올라갔죠. 이런 패턴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어떤 네. 종목이죠? 첫 번째 종목은 대한제강입니다. 대한제강이요? 철강주를 준비를 했는데, 철강주 전체적으로 다 좋게 보기보다는, 네. 철근 수요가 있는 철강주 중심으로 좀 제한적인 어떤 접근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네. 포스코강판이란지 대한제강 같은 일부 종목의 선별적인 접근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형도 추가적으로 주문 좀 해보고 싶고요. 자, 일단은 잘 아시피 건설 현장에서도 이 자재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철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게 기저효과 때문에 수요가 갑자기 폭발하는 현상이 발생이 됐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근에 가격까지 올라간 상황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철근 수요는 지금 아시겠지만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서도 이 현장에 그러니까 철근 거래 가격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우상향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철강 섹터 내에서도 철근 수요가 있는 종목들로 제한시켜서 접근하자고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뭐 철근 거래 가격이 톤당 뭐 130만 원까지 이제 올라간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철근 가격 상승이 최소한 2분기까지는 이번 달 말까지는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음
달도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건설 경기 회복에서 철근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철근 수요 증가로 인했던 실적 개선, 그러니까 최근에 포스코강판 같은 경우에 이런 연유 때문에 실적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포스코강판 대한제한 같은 경우에는 이 철근 수요 증가로 인한 수혜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단기적으로 대응하신다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제강 철강주 안에서도 대한제강을 단기적으로 실적 발표 나오기 전까지 한번 반짝 수익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에 시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상승, 하락 출발 0.5% 하락하면서 3,539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홍콩 항셍지수는 상승 출발입니다. 역시 엇갈리는 양상. 홍콩 항셍지수는 0.56% 상승하면서 28,468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는 오늘 시작입니다. 자, 우리 시장도 일단은 상승부를 계속 켜고 있습니다. 0.16% 코스피가, 코스닥은 0.57% 상승하고 있는 시장 상황 간단하게 체크하고요. 자,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 SKC죠. 네. SKC인데, 자유님께서 유튜브에 댓글로, SKC 눈에 띈다. 매수를 하고 싶은데, 이게 좀 높은 가격 아닌가라고 좀 고민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요거를 네. 포함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뭐, 요즘 시장이 조금, 뭐라고 딱 말하기 애매한 네. 시장이 하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저는 가는 종목은 간다. 그러면, 달리는 말에는 올라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SKC가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는데, 배터리가 완성차 업체들이 내재화를 하든 안 하든 뭐 그 부품 수요는 그 소재 이런 부분들은 어디든 소비가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것이죠. 특히 SKC는 동박 수요 관련해 가지고의 그 성장성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SKC의 주가를 지금까지 끌어올렸던 요소였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소비 시장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화장품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런 부분들에 SKC가 화학 사업 부분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그 PG 사업 부분이 실적이 상당히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재 쪽 해가지고의 사업 부분이 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SKC가 딱 어느 사업 하나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뭐 화학도 하고 뭐 2차전지도 하고 IT 소재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계속 업황이 개선되는 여지가 계속 남아있지 안 좋은 여지가 남아있는 거 아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15만 원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SKC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유튜브에 자유님 어떻게 좀 궁금증이 풀리셨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갈 거예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삼표 시멘트죠. 삼표 시멘트인데 삼표 시멘트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재익 님이 삼표 시멘트 설명 나왔나요?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셀리 님은 삼표 시멘트 작년에 사서 얼마 전에 팔았는데 이거 네. 어떻게 더 올라가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바로 시작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먼저 좀 드리자면은 일단은 지금 5일선을 타주게 되면서 일단 상승 기조가 좀 가팔라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지금 어제 한 8%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네. 오늘 지금 2%까지 상승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5% 전후 어떤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좀 고점 신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보시면 종가 기준으로 8% 상승이 이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존의 상승을 좀 뒤집는 좀 더 변동성이 큰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가서 조금 고점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5일선 위에서 조정을 보일 때는 추적 매수, 추격 아닙니다. 추적 매수는 분명히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대한제강과 똑같은 맥락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설 현장의 자재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인데 철근뿐만 아니라 지금 시멘트도 많이 좀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멘트 같은 경우도 유연탄 가격 상승으로 해서 지금 재고 유연탄 가격 상승도 있고 지금 재고가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을 좀 확대를 해야 되는데 52시간 이 근무제 때문에 공급 확대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또 대한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뭐 민간 분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36만 가구, 올해 39만 가구, 거기다가 공공 분야까지 55만 가구 이렇게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재나는 뭐 최소한 2분기 이 종목도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시달릴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표 시멘트도 역시 아까 말씀해주신 대한제광과 비슷한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일 것 같아요.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 좀 해봤는데, 네. 뭐 아시다시피 컨텐츠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뭐 꼭 요즘에는 그 집에서 TV, IPTV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OTT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의 컨텐츠를 계속해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런 부분들의 선제적 대응을 상당히 잘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애플 TV 그 미국 시장 그쵸. 진출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 미국의 드라마 한 편의 제작비가 국내 제작비, 국내 한 편의 제작비가 훨씬 더 높습니다. 몇 배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라면 높은 좀 매출 개선세를 좀 증가세를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기 때문에 일반 시청자들이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앞에서 언급한 종목들과 다르게 이 종목은 바닥에서 좀 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네. 패턴이긴 한데 어찌되었든 최근에 이렇게 좀 못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안정적인 수급이 나오면서 지수를 좀 방어해주고 있다는 얘기는 좀 매집을 좀 일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하반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좀 표출시킬 수 있다. 뭐 CJ E&M이 그렇게 좋았고요. 그리고 뭐 CJ도 좋았다라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저점대에서 한번 뭐 리스크 감안해서 네.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유창희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CJ E&M은 5%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못 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참 갈 것 같은데 주가가 이렇게 안 가요. 하반기에 진짜 유창희 대표님 말씀대로 조금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갈까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은 통과질이 두 분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은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요? 네, 그 완성차를 할까 아니면 그와 관련된 종목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오늘 보니까 그냥 기아차를 할까? 그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일단 텔레칩스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현대차가 지금 완성차 쪽에서도 지금 미국 5월달 미국 판매를 보게 되면 포드 판매량을 뒤집었습니다. 상당히 좀 진짜 이거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죠. 미국에서 포드를... 3위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올림픽을 치면 동메달 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완성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수소차도 이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 전기차 시장을 확대해 나가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도 많지만 최근에는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차량 반도체 시장을 진출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차량 반도체 설계를 하고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은 어차피 뭐 키파운드리라든지 그리고 아시다시피 DB 하이텍 쪽으로 맡기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팹리스 설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기술을 빠르게 뭐 확보도 뭐 대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어찌 보면 M&A를 통해서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미스라든지 디자인 솔루션 기업들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5월 6일 날 상한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 종목도 약간 좀 쉬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서 완만하게 지금 5일선 우상향 흐름을 좀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패턴의 종목들이 이후에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페미스에 대한 중요성은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상가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급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기대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텔레칩스까지 함께 자동차 관련 종목 중에 부품주를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또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은 뭐죠? 네. LG 이노텍을 좀 선정을 좀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텔레칩스하고 좀 비슷한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좀 하락하고 있지만 이번 최근에 LG 이노텍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슈 중에 하나는 애플의 아이폰 판매 호조세라는 것이죠. 이런 그
그리고 이제 하반기 신제품 출시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선주문 나올 수 있다. 특히 광학솔루션 이 사업 부분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장부품 쪽인데 어쨌든 LG가 계속해서 전장부품 사업 부분을 더 확대하면 확대지 축소하진 않을 것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 디스플레이가 다 LG 그 계기판이 다 LG 디스플레이 쪽 제품을 좀 활용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전장부품 사업 부분을 계속 확대시키는데 가장 1등 공신하는 게 이제 LG 이노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장부품 사업 부분이 반드시 쇼티지 때문에 이제 상반기는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그리고 이 시장이 이 사업 부분이 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은 LG 이노텍의 주가를 계속 우상향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에다가 계륵 같은 전장부품 사업 부분이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나온다라면 저는 충분히 주가는 고점 때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LG 이노텍에 대한 해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LG 이노텍 뭐 자유님이 또 LG 이노텍 22만 원에 매도 후에 더 가서 살짝 배가 아팠는데 어느새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기분이 좋다라는 그런 의견이 주셨습니다. 아, 스스로에게 쓰담쓰담 해주셨다고 아주 고점에 잘 파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네. 네 번째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이죠. 네네. 자이언트 스텝은 또 유튜브에 쿵쿵님이 네. 자이언트 스텝이 더 좋아요.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네. 해주셨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그냥 이제 정책 기대감이 묻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메타버스 자체의 어떤 이후에 그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됐을 때 어떤 이 선도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 여당 그 소위 말하는 대선 후보들께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정책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 부분을 먼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전 메타버스 같은 경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 예전에 제 나이 때는 다 아실 겁니다. 그 싸이월드 미니미 이게 이건 2D인데 이게 3D로 진행이 됐고 네. 이제 이게 이제는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로 넘어가게 되면서 예전에 아바타 그런 것들이 체험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봐지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기 이제 그 초기 구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 VFX를 해가지고 가상현실이라든지 그리고 특수효과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아마 덱스터와 좀 비슷한 회사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이 XR 증강현실 쪽 부분 쪽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체험현실이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홀로그램과 합쳐지게 되면서 사업에 대한 시너지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눈에 보이는 수치보다는 앞으로 어떤 기대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전기차가 그랬던 것처럼 수소차가 그랬던 것처럼 뭐 풍력 테마죠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기대감에 의한 테마라든지 섹터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현실은 어쨌든 정책 홍보용으로 정책 테마가 붙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과기정통부에서 민간협력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결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SM이라든지 네이버 쪽에서도 이 XR 라이브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 앞으로 기대가 되는 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만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뭐 최근에 뭐 국정 이 정책 홍보를 메타버스를 어떻게 하는지는 네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후보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쇼핑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네. 지금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추이 어쨌든 테마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관심 받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 자이언트 스텝 쿤쿤님이 메타버스 가자라고 외쳐주셨습니다. 댓글로. 자, 다음 또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인데 코엔텍이죠. 코엔텍이 네. 또 이제 595959님이 코엔텍 정배열인 것 같은데 정배열 흐름인데 더 갈 수 있을까 기대가 된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함께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뭐 폐기물 지금 시장은 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할 수 있는 그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문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폐기물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폐기물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집에서 뭐 재활용 폐기물을 버리는 것도 뭐 폐기물이겠지만 산업용 폐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시장이 제일 크고 특히 지금 뭐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계속 조업이서 늘어나다 보니까 건설 폐기물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코엔텍 같은 경우는 울산 지역에 주로 사업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현대중공업, 뭐 SK 뭐 이런 대기업을 상대로 해가지고의
폐기물 처리를 좀 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코인테크는 좀 아니겠지만 의료용 폐기물 시장도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이런 시장이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폐기물 시장에 대해서 관심도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또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 단가가 상당히 비싸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에서 이 폐기물 수입해 오는 것도 규제가 좀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폐기물 업체들의 수익성은 당분간 개선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요즘에는 대기업이 오히려 폐기물 업체들을 인수해가지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코엔텍 전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당도 많이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엔텍까지 함께 유창희 대표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뭐 폐기물 관련 종목들 KG ETS가 정말 무섭게 날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코엔텍은 아직 뭐 시작도 안 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추이 지켜보겠습니다. 자, 정태근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이죠? 그 전에 애사심이 대단하신 것 같네요. 아이, 무슨 애사심입니까? 잘 아니까요. 네, 저는 한국 타이어인 테크놀로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전기차 아까 전에 그 제가 탈레치스 말씀드리면서 완성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5월 판매를 포드를 뒤집었다. 그러면서 동메달 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타이어 같은 경우도 한국 타이어가 2020년도 매출 기준으로 피렐레라는 회사를 제치게 되면서 탑 6에 들어갔습니다. 머지않아 탑 5에 들어갈 일이 남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이 파이라는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한국 타이어 수준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가만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 지금 아우디에서 나오고 있는 순수 전기차, 순수 전기 스포츠 순수 전기 스포츠카의 이트론 여기에 타이어를 이제 공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이렇게 소위 말하는 뭐 독일 3사를 포함한 명품 카 이런 업체들이 한국 타이어에 타이어를 쓴다는 걸 상당히 고무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업황적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이동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보니까 고속도로 차가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신차 타이어, 뭐 교체용 타이어, 그리고 중고차, 전기차, 완성차 할 것 없이 타이어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효과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계속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어저께 신고가도 형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가 간 종목들은 저는 덮어놓고 일단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어쨌든 오늘 뭐 4%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5일선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바로 가면 좋겠지만 오랜만에 매물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 하락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까지 함께 마지막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차트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조정을 받질 않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최고가, 신고가 기록하는 거에 올라타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10가지 종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 가운데 더 괜찮은 것 같다, 관심이 간다라는 것들은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보시고 추이 지켜보시고 꼭 수익도 좋게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